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죠.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. 염증이 심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.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에 얼마나 염증이 쌓였는지 알기 어려운 듯. 그렇다면 혹시 염증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아챌 방법은 없을까?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바로 코골이입니다. 코골이가 염증의 신호다? 코골이와 염증,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? 만성 염증으로 인해 산소가 이동하는 길이 막히면 코골이가 발생하는데요. 장시간 코를 골면 그 진동으로 인해 체내 산소를 공급하는 경동맥에 부담을 주고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. 때문에 코를 심하게 지속적으로 곤다면 만성 염증이 많이 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실제 코골이 환자의 염증 수치가 코를 골지 않는 사람의 두 배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.